네, 이번에는 리버풀의 이적 시장 예상입니다. 앞서 전반기 정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투자를 좀 해줘야 돼요, 리버풀.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안 할 것 같죠? 저는 이 영상이 쇼츠가 됐으면 아, 좋겠어요. 네, 왜냐면 내용을 효율적으로 채우려고 하면 1분 안에도 끝낼 수 있는 게 리버풀 겨울 이적 시장 예상인데. 근데 뭐 그래도 우리 회사의 영상 기조가 원래 10분을 채우는 거고 항상 이게 10분 사이에 갑자기 1분이 딱 들어와 버리면 뭔가 좀, 아, 뭐야 이거 약간 질서적이지 않아 라는 느낌이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 것도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리버풀의 겨울 이적 시장을 예상하는 것보다 우리 옷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오히려 시간이 길 수도 있다, 이게 더. 이 옷은 좀 어떤 옷인가요? 저 이거 꿀 스튜디오 옷인데. 이거 홀로그램이야? 여기 빛나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원래 집에 맨투맨티는 몇개 있었는데 그걸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회사 와서 입을 만한 좀 편한 옷들이 없어가지고 후드티랑 이제 추리닝 아, 그쵸, 그쵸. 그걸 몇개 사고. 그리고 모자 사랑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모자는 제 이모저 좋아합니다. 아, 나이키 모자, 검은색. 제가 원래 하나 꽂히면 계속해요. 아, 원래. 게임도 하나 꽂히면 계속하고. 그래서 롤도 계속 쭉 하셨고.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입중계도 하나 꽂혀서 계속 하고 계시고. 그쵸, 그쵸, 그쵸. 그런 것처럼. 저의 이거는 이제 우리 회사, 뭐, 그, 우리 회사의 굿즈죠? MM. 이제 맨 오브 더 매치라고 해서 이렇게 MM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되게 편해요. 검은색 모자로 이렇게 편하게 필요할 때 이렇게 쓰고 다니기 되게 좋고. 모자는 벗지 말아주세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처럼. 시간을 좀 끌어야 됩니다. 왜냐면 쓸 말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뭐, 뭔가, 그러니까 할게 있어야 이제 뭐 들여다보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른 팀들 정산하고 이제 다른 팀들 이적 시장을 보면서 아, 여기에는 이 선수 오면은, 그럴싸하다. 연봉이랑 이 정도 맞춰주면, 특히나 프리미어리그는 자본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만 이 팀에 오고 싶다면, 다른 빅리그들의, 뭐라 그러지가, 다른 팀들의 비드만 이겨낼 수 있다면, 이 팀에 합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리버풀은 그런 게 아니라, 돈을 안 쓰는데 어떻게 데려와? 다들 알고 있지 어떻게 않습니까? 데려와? 1월에 돈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구단주였으면, 여름에 진작 썼어야 진작 돼요. 썼죠. 아니, 네이션스컵에 선수들이 빠져나갔는데 8월에도 돈을 안 쓰고 1월에도 돈을 안쓸것 같은 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맨시티 봐봐. 맨시티는 그래도 적재적소에 필요할 땐 보강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릴리시 데려올 때처럼 과감하게 돈을 쓸줄 안다고요. 근데 우리는 무기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잉여 자원도 거기는 그래도 언젠가 뭐 터질 수 있겠지라는 엄청난 금액이 잉여 자원들인 거고 사실 아까 리버풀 이적 시장 전에 정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드필더의 잉여 자원들은 사실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와, 대안이 없는 잉여야. 맞아. 그 선수들을 안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죠. 그쵸. 그래도 이번 영상은 나름 내용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리는 해주시죠. 시간은 벌 만큼 벌었어요. 3분. 그럼 나머지 7분은 뭐라도 예. 얘기하면서 벌수 있습니다. 예. 한번 가봅시다, 그래도. 네. 리버풀의 지금 문제점이 뭘까요?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네이션스컵 차출. 그게 가장 크긴 한것 같아요. 살라, 마네, 케이타의 이탈입니다. 그래서 예상 이제 후반기의 주전 공격진이 조타, 피르미누.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는 체인벌린 아니면 미나미노의 자리일 거예요. 근데 진짜 조타가 쉼 없이 뛰다 보니까 조타 진짜 좀 지친 게 보여요. 맞아요. 진짜 보여. 골을 넣긴 넣거든요. 근데 딱 골만 넣어요. 선수가 골만 넣는 거랑 골도 넣으면서 경기력을 보여주는 거는 다른데 요즘 조타는 딱 골만 넣습니다. 그리고 조타, 피르미누는 3톱 중에서 둘은 웬만하면 주전을 나올 거고 그 한 자리가 남은 한 자리에 체인벌린 아니면 미나미노인데 조타, 피르미누가 둘이 호흡이 괜찮을까? 피르미노 요즘에 폼을 보면 그리고 두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살라나 마네가 좌우에서 찢어주는 것만큼 해줄까? 나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아, 여기다가 이제 사실 피르미노 자리도 저는 웬만하면 오리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요즘 오리기가 갑자기 부상을 당하더니 안 돌아와요.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좀 암담합니다. 이거 진짜 힘들다 공격진들. 네, 만약에 1월달 리그 경기들 있잖아요. 브랜트포드전이 있고 이제 그 경기들이 있는데 팰리스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 좀 수빈이 형처럼 다른 하나에 꽂히셔서 다른 경기들을 보다가 살라 마네와 함께 복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뭐 입중계 어떤 거 할지 아직 뭐 예정이 되진 않았지만 진짜 너무 암담해요 리버풀. 리버풀 이거 그러니까 상대 브랜트포드, 크리스탈 팰리스. 예를 들어서 살라 만에 나와. 아 이거는 잡아. 원정이라도 어렵지 않게 잡을 만한 경기들인데 공격진이 이러면 과연 골을 누가 넣느냐고. 로버트슨이나 알렉산더 아놀드 좋은 선수죠. 그렇지. 어시스트 능력이 좋은 선수죠. 근데 이 둘이 골까지 많이 넣는 선수들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참 이 지금 남아있는 자원들이 얼마나 애매한지 수민이 형 말씀처럼 다시 한번 좀 알 수가 있어요. 맞아 맞아. 그리고 원래 공격진 뎁스가 얇았어요. 머릿수 자체가 작았고 오리기가 계약 기간이 또 올 시즌까지입니다. 물론 이제 연장 옵션은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선 연장 옵션을 발동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계약 기간 자체는 엄연히 따지면 올 시즌까지인데 이
보스만 룰에 따라서 네.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자마자 다른 팀들이 접촉할 수 있어요. 이적료 없이 갈 수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이탈리아 팀들 다수가 오리기한테 접촉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과연 이 오리기가 어떻게 거취를 좀 잡게 될지. 개인적으로 오리기가 올 시즌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량 자체에 대한 의문부호가 조금은 남아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리기 괜찮아졌네? 주전으로 쓸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웬만하면 폼 보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예. 오리기도 만약에 나간다면 말리진 않겠다라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고 중앙 미드필더 잉여자원을 보겠습니다. 티파헤는 당연히 제외를 해야죠. 티하고도 은근 부상이 좀 많은데 좀 관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올 때마다 티파헤는 티파헤 가동되는 날은 와 이런 미드필더진 없어요.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이런 미드필더진 없어. 근데 다들 내구성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핸더슨도 요즘에 그 질병 컨디션 난조로 한번 빠진 뒤로 갑자기 폼이 좀 떨어졌는데 빨리 좀 폼을 찾았으면 좋겠고 파비뉴도 은근 부상이 좀 있거든요. 좀 부상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체인벌리는 올 시즌 발전을 했어요. 체인벌리는 올 시즌 자기가 좀 열심히 뛰려고 하는 게 보이고 발도 좀 빨라졌고 드리블도 좀 잘 치고 있고 물론 중간중과 연계 타이밍을 놓치긴 하지만 이 정도면 체인벌리는 발전을 했고 케이타도 부상만 안 당하면 잘했죠. 전반기 때 그리고 커티스 존스 눈부상 당하기 전에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커티스 존스도 앞으로의 어떤 장래성을 봤을 때 기대해 볼만 한데 네. 하비 엘리엇도 후반기 때 돌아온다면 좋겠지만 일단 장기 부상자이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겠죠. 네, 무리를 시키지 않는 선에서 좀 유지를 할 것 같고 모트는 종종 나왔지만 아직 1군 선수는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저도 모트는 생각해요. 한 2, 3년 뒤를 계약해야 될 선수다. 올 시즌에 또 기용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기용되지, 리그 경기에서. 그리고 기용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 모튼이 또 나온다. 그럼 파비뉴가 100% 빠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외의 자원들 일단 밀너 네. 기량이 너무 떨어졌어요. 더 이상 쓸 수 없는 자원이고 자 그리고 케이타 아까 좀 잘했다 얘기는 드렸는데 근데 공격적으로 집중할 때만 잘했고 막상 케이타 본인이 수비적으로 좀 내려와서 풀백의 뒷공간을 커버해야 될 때 아니면 케이타가 좀 후방에서 연계를 통해서 볼을 운반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유독 또 못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케이타의 장점을 2선 중앙 미드필더 쪽에 뒀을 때 드리블 전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맞아요. 있다고 생각하는 선수라서 사실 3선은 케이타한테는 저는 썩 맞는 옷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케이타가 되게 애매한 이유가 네. 수비적으로 활동 범위가 되게 좁아요. 압박을 하려고는 하는데 압박이 좀 쉽게 뚫리고 뒤를 커버해야 될 때 그 위치 선정이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놀드 쪽에 커버를 해야 되는 역할이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인데 여기에 케이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쪽 커버를 안 해서 아놀드도 올라가고 케이타도 올라가 있고 또 여기 살라는 위에 있고 그래서 오른쪽에 허허벌판처럼 벌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케이타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어떤 중거리 슛, 드리블 네. 이거 장점은 좋은데 부상 빈도가 여전히 많은 편이고 무엇보다 나왔을 때 수비적인 어떤 리스크가 위험도가 너무 크다는 점 때문에 저는 케이타도 남을 만한 자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넥스트 제라드라고 우리가 좀 드립성 섞어가지고 얘기도 하고 또 맨체스 더비, 그 노스웨스트 더비 전후로 해서 좀 잘하는 시기가 있긴 했었는데 넥제 여러분 진짜 넥스트 제라드니까요. 많은 연락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고 에. 아무튼 그렇고 저 이렇게 밀너 케이타가 제가 볼 때는 일단 가장 먼저 나갔으면 하는 자원들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워낙 중앙 미드필더 자원들이 돌아가면서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요즘 경기들 4-2-3-1로 전술을 바꿨을 때 밀너랑 케이타가 아까 제가 나가야 된다고 얘기했던 밀너랑 케이타가 동시에 3선을 구성하는 경기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팀의 중원이 지금 난장판인지. 그러니까 4-2-3-1로 들면 그렇게 둘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상황까지 갔을 정도니까. 게다가 케이타는 이제 네이션스컵 차출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중앙 미드필더에 쓸 자원도 숫자가 좀 위험하다. 그렇죠, 부족하다라는 그렇죠. 걸 좀 보여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애매하다 싶은 자원들은 빠르게 좀 처리를 하고 내구성이 좋고 조금 더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수들로 이제는 스쿼드의 머리 숫자를 채워야 할 때다. 중앙 미드필더 머릿수 많다고 그냥 외면할 포지션 아닙니다. 그럼요. 분명 보강을 해야 될 자리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오른쪽 풀백 백업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아놀드 이외에 뜰만한 오른쪽 풀백이 없어요. 물론 아놀드가 엄청나게 잘해주곤 있습니다만 쉬는 경기도 있어야 돼. 왼쪽에 치미카스처럼 로버스 못 나올 때 데뷔도 해주고 중간중간 로테도 돌아야 되는데 치미카스 정도로만 그러니까 왼쪽에 치미카스가 해주는 정도로 로테 정도만 돼도 아놀드는 더 잘할 겁니다. 근데 아놀드 백업에 니코 윌리엄스. 니코 윌리엄스는 오히려 카라바오컵 때 종종 오른쪽 윙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 정도로 이제 풀백보다는 좀 윙으로 좀 나오게 되는데 니코 윌리엄스 풀백으로 나왔을 때마다 속도의 문제 또 연계의 문제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경쟁할 만한 자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이 자리를 뛸 수 있는 제임스 밀러와 조고메스 모두 폼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오른쪽 풀백 백업도 분명 영입이 필요하다. 이 순서를 좀 정해보면 저는 1순위는 공격진이에요. 왜냐면 겨울 이적 시장은 구멍이 아주 심하게 난 자리를 일단 급격하게 메워야 되는 이 여름 이적, 겨울 이적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름이랑 달라요. 이때는 네. 분명 지금 리버풀의 상황을 봤을 때 공격진 영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2순위 중앙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의 경우는 부상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
이 만약에 윙 공격진에 대한 어떤 뎁스 걱정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면 다음에 들여다봐야 될 자리는 중앙 미드필더 자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3순위는 오른쪽 풀백 자리. 예. 아놀드의 부담을 덜어줄 선수. 그래서 오른쪽 버전 치미카스가 어디 없을까, 필요해 필요해 진짜 딱 필요한 네,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 2, 3순위를 저희가 정해드렸는데 이 순서대로 영입될 가능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당장 이 순서를 외우셔서 예. FM이나 피파나 위닝을 키시고 리버풀로 커리어를 시작하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영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겨울 이적 시장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아무 부질없는 그러니까 예상이 짓이에요. 없는데 지금 부질없는 짓이 누구 올 것 같아요?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게 예상인데 야, 이거는 야, 네. 또 다른 이제 게임 속에 리버풀 감독이 되실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리버풀 구단주가 될 분들이 계실 거니까 거의 약간 리버풀 후반기 프리뷰 느낌이야. 네. 저도 피파 할 때 무조건 이 순서대로 보강을 해요. 공격수 커리어 데려와요. 공격진 데려올 때 저는 좀 키 큰 공격수 좋아해서 지난 20일 피파 21에서는 베오르스트 데려와가지고 크로스 올려서 그죠? 크로스 올려서 아놀드 로버슨 그런 마스 15개 도움씩 찍거든요.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렇게 써서 뭐 공격진 보강하고 하거든요. 아니면 워낙 발빠른 선수들을 좋아해가지고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 엘리아스였나? 그 되게 발빠른 유망주 공격수가 있어요. 좀 유망주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선수들 좀 데려와가지고 뎁스 채우고는 하곤 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근데 현실 축구는 그럴 일이 않다. 없어요. 예. 현실 축구 그럴 일이 없어요, 진짜. 네. 그렇고 예. 자 이적 시장 관련 뉴스를 그래도 이제 구색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버풀의 모든 내부 기자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버풀 1월에 주요 선수 영입 계획 없다. 야 어떡하냐 진짜.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붙여놓은 내용이 있는데 여름에 스쿼드 보강 집중할 것 이거 누구도 믿지 마세요. 왜냐면 작년에도 여름 이적 시장 때 스쿼드 보강할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 전년도에도 여름 이적 시장에 스쿼드 보강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 진짜 사탕 발린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런 믿을 만한 가치가 없어. 아 우리 안 친한 사람들 만날 때 그러잖아. 네. 아, 우리 다음에 야 밥 한번 먹자 오랜만에. 야 밥 한번 먹자. 그리고 진짜 다시 오랜만에 보잖아. 야 밥 한번 먹자. 맞아. 안 먹거든. 그리고 그렇게 연락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아 그래 연락할게. 아 연락할게. 그리고 연락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 자, 그런 것처럼 이거는 맞아. 그냥 안부 인사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여러분 속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데 요즘에 뉴스 중에 루이스 디아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포르투 선수죠 이 선수. 네. 포르투의 네. 드리블 진짜 잘 치는 선수고 이번에 리버풀 만날 때도 인상을 남긴 선수예요. 6천만 파운드 계약 체결 루머가 지금 떴습니다. 겨울에 영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더선에서 보도가 나왔고 놀랍게도 포르투갈의 공신력이 좋은 해코르드에서도 이 소식을 보도했고 BBC의 남미 전문 기자 팀 비커리라는 인물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었을 그러니까 때는 더선에서 나왔다고? 근데 포르투갈에서 소스들이 좀 있네? 이거 진짠가라고 나도 생각했거든. 공신력이 또 좋은 해코르드니까 에이. 포르투 선수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기대가 헛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물들이 드러났습니다. 누구죠? 일단 로마노 에이. 리버풀과 포르투갈의 협상 없었다. 그거 아예 없는 거네. 협상이 없었다라는 거 얘기도 안 했다라는 네. 거네. 이어서 페드로 세포베다라는 기자 구단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자 그리고 제임스 피어스 리버풀의 내부 기자도 리버풀 구단 소식통들은 디아스건으로 리버풀이 1월에 협상에 임할 일은 없다고 밝혔다. 저도 예. 근데 사실 예. 6천만 파운드 보자마자 아 이거 안 돼. 예. 아닐걸 이 생각 했었거든요. 소설.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아까 그 해코르드발 정보 때문에 이 양초에 불이 붙는 듯 했잖아요. 근데 지금 로마노 그 세폴베다 피어스가 양초에 불 끈 걸커녕 그냥 양초 촛대 자체 그냥 꺾어버렸네. 꺾어버렸어요. 예. 자기 압수해가버렸어요. 야 우리가 이게 네. 리버풀 편이 겨울 이적 시장 예상이라는 편으로 올라갈 텐데 그냥 그 뭐야 구단에 스쿼드 까고 그거 알죠? 네. 뭐 여자친구 있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 여자친구 없었어요. 원래 없었어요? 예. 아니요 없어요지. 없어요. 네. 아무튼 예. 예.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것처럼 좀 당황스럽네요. 리버풀의 이적 시장 얘기 예, 부질없는 얘기를 10분을 채웠는데요. 진짜 기대하지 마세요. 시장 예상인데. 참 부질없는 얘기였습니다. 아마 리버풀 팬들은 다 알고 들으셨을 거예요. 약간 그냥 이거는 그런 거 아까 말했듯이 축구 판타지, 약간 축구 포르노, 네. 약간 축구 포르노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10분 동안 잘 즐기셨길 바라겠습니다.